소카가 처음이신가요? 소카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만큼 자동차를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는 1등 카시어링 서비스입니다. 소카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카와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스마트폰에 소카 앱을 다운받고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소카 회원가입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년 이상이 된 만 21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에는 본인의 운전면허증과 결제카드를 등록해주세요. 운전면허증의 등록이 완료되면 언제든지 소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 버튼에서는 소카를 이용했던 이용내역과 소카를 더욱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 다양한 이벤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소카클럽에서는 주행거리에 따라 레벨이 올라가고 레벨이 오를수록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니 자신의 레벨을 확인해보세요. 이제 소카를 예약해볼까요? 가장 먼저 이용하시고자 하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24시간 언제나 원하는 시간에 10분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설정하기를 눌러 시간을 설정한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만약 원하는 차종으로만 예약을 하고 싶다면 차종 필터 버튼을 눌러 차종을 선택해주세요. 지도에 해당 차종이 있는 소카존만 표시됩니다. 시간을 설정했다면 대여할 소카존을 선택합니다.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가까운 소카존을 선택하거나 만약 자신의 위치에서 소카를 바로 이용하고 싶은 경우 원하는 위치를 핀으로 선택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소카를 부를 수 있는 부름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부름 서비스란 자신의 위치로 소카를 부르거나 소카존으로 원하는 차량을 부르는 서비스로 대여한 위치로 다시 반납하거나 반납할 위치를 선택해 편도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장소를 선택했다면 차량을 선택해주세요. 만약 차량 이미지 위에 부름이라는 마크가 있다면 소카존에는 해당 차량이 없지만 부름 서비스로 예약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대여가 가능한 차량 중에 원하는 차량을 선택했다면 대여 정보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만약 대여 희망 시간에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면 회색으로 표시되어 선택할 수 없어요. 대여 정보 확인 화면에서는 차량의 종류와 유종, 주행요금, 옵션들을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차량 손해면책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행요금은 소카를 이용한 주행거리에 따라 킬로미터당 주행요금이 부과됩니다. 차량 손해면책 상품은 사고 시 차량을 수리할 때 운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품입니다. 차량 손해면책 상품은 자기 부담금에 따라 가격이 다르며 유사시를 대비해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모든 설정이 끝났다면 결제 정보를 확인합니다. 대여 요금과 면책 상품 요금을 확인하고 쿠폰이나 크레딧 등 할인 수단을 선택해주세요.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소카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예약을 완료합니다. 예약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예약 내용이 알림톡으로 전송되고 예약 완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 화면에서는 대여 장소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카가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의 주소와 층을 확인하고 출차나 반납에 대한 주의사항도 상세히 써 있으니 예약 후 꼭 확인해주세요. 추가로 예약 완료 화면에서 함께 운전할 사람이 있다면 차량 이용 10분 전까지 동승 운전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승 운전자 역시 소카 회원이어야 등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만약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하단의 예약 취소하기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차량 이용 10분 전이 되면 하단 스마트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차량에 탑승하기 전 차량의 상태를 미리 체크하기 위해 차량 상태 전송하기를 눌러 사진으로 전송합니다. 차량의 흠집이나 외관에 문제가 있다면 꼭 사진을 찍어 전송해주세요. 차량 이용 시간이 되면 스마트키로 차량의 문을 열고 시동 버튼을 눌러 차량을 이용합니다. 만약 차량 사용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소카 알림톡에 이용 내역 확인하기를 누르신 뒤 차량 정보 우측 자세히를 누릅니다. 이곳에서 차량에 대한 정보 및 옵션을 확인 가능하며 하단의 차량 이용 방법 보기를 터치하시면 차량 사용 방법에 대해 상세히 나와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기 차량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 차량 내 비치되어 있는 충전카드로 충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충전소 및 현재 충전이 가능한지 여부는 환경부가 제공하는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에 도착했다면 가장 먼저 내가 대여한 차량의 충전 타입을 확인합니다.
소카에서 서비스 중인 차량은 현재 급속 충전은 DC 콤보와 DC 차대모를, 완속 충전은 AC 단상 5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충전 타입을 확인했다면 충전 단말기에서 충전 방식을 선택하고 결제 방법에서 회원카드를 선택한 뒤 소카 충전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합니다. 정상 인식이 되었다면 이제 충전 커넥터를 소카에 연결해주면 됩니다. 충전이 완료되었다면 충전 커넥터를 해제한 후 단말기에 놓은 뒤 다시 주행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소카에는 하이패스가 장착되어 있어 하이패스 차선으로 통과한 뒤 등록된 카드로 자동 결제됩니다. 예약한 시간보다 차량 이용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소카앱에서 간단하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카앱을 켜고 운행화면 반납 시각 오른쪽 연장하기를 눌러주세요. 더 필요한 시간만큼 설정하고 연장하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며 연장됩니다. 차량 이용이 종료되었다면 예약했던 시간에 늦지 않게 차량을 대여했던 소카존 혹은 부름 반납존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전기 차량의 경우 반납하기 전 다음 사용자를 위해 배터리를 50% 이상 충전 후 반납해주세요. 만약 충전량을 10% 미만으로 반납해 다음 이용자의 차량 운행에 지장이 생길 경우 페널티가 발생하니 꼭 주의해주세요. 반납할 곳에 도착했다면 내리기 전 차량 상태를 확인해주세요. 잊고 내리시는 물건은 없는지, 다음 사용자를 위해 버리신 쓰레기는 가지고 내려주세요. 모든 과정이 끝났다면 소카앱 스마트키로 차량 문을 잠근 뒤 하단 반납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화면에 뜨는 반납 시 체크 사항을 모두 체크한 뒤 반납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용이 종료됩니다. 이때 이동하셨던 거리만큼의 주행 요금이 자동 결제되며 이후 하이패스 요금이 별도로 결제됩니다. 만약 놓고 내리신 물건이 있더라도 반납 후 10분까지는 차량 문 제어가 가능하니 안심하세요. 어떤가요? 소카 사용법 어렵지 않죠? 지금 소카에 가입하시고 다양한 혜택과 함께 즐거운 드라이브를 떠나보세요. 차가 필요한 모든 순간, 소카.